여기가 얼바인 그레이파크에 위치한 아이스링크장입니다. 규모가 정말 굉장히 크죠. 그러니까 얼바인의 그레이파크에 위치한 아이스링크장인데 실제로 이 아이스링크장은 미국 내에서도 정말 탑급 시설이라서 이 미국 국가대표 스케이트 선수, 아이스하키 선수 등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훈련을 하고 간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저희 팀 미팅을 여기 아이스링크장에서 하기로 해서 이곳에 왔어요. 스케이트장에 왔는데 제가 25년 만에 타는 거거든요. 네, 25년 만에 타는데 스케이트를 탈 수 있다는 사실이 좀 놀랐네요. 잠실에 있는 그 롯데월드 아이스 스케이트장을 어렸을 때 많이들 다녔을 것 같아요. 저도 친구들이랑 그때 그 잠실에 있는 롯데 아이스 스케이트장을 많이 다녔었는데 우와. 오늘 제가 첫 스케줄로 온 곳은 오차드 힐스입니다. 오차드 힐스는 이 스퀘어핏당 가격이 1000불에서 1400불 하는 곳으로 이 얼바인에서도 굉장히 스퀘어핏당 가격이 높은 커뮤니티 중에 하나인데요. 사실 이 커뮤니티는 제가 5개월 전에 소개해드린 커뮤니티예요. 근데 그때도 첫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었는데 역시나 벌써 5개월 만에 이 커뮤니티는 거의 다 팔리고 이제 5개의 집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. 근데 이렇게 미국에 오래 살면서 느낀 점은 미국은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슬로우, 되게 천천히 진행된다?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. 한국은 모든 게 빨리빨리빨리잖아요. 그래서 정보를 얻을 때도 빨리빨리 뭔가 얻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새 집을 판매한다고 해도 그 새 집 판매 정보를 온라인에 빨리빨리 업데이트 하지도 않고 그 정보를 쉽게 여기저기서 찾을 수 있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리얼터들이 만약에 이제 새 집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때마다 이렇게 분양 사무실에 와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뭐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는데 사실 이메일을 보내면 빨리빨리 답변이 안 와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얼바인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바로 분양 사무실에 가서 바로바로 이제 정보를 받아오는 편입니다. 그래서 이 집이 이 프레스코 새집 커뮤니티의 모델홈입니다. 보통 많은 새집 커뮤니티들이 모델홈을 그 플랜 종류가 보통 이제 3개씩 있으니까 한 3개의 집을 모델홈을 짓는데요. 여기는 이 모델홈을 딱 하나만 지었어요. 이렇게 하나만 지었는데도 많은 손님들이 와가지고 벌써 다 이제 솔드아웃 상태에 가까우니까 인기가 많은 커뮤니티인 걸 알 수 있죠. 보통 마지막 남은 이런 모델 홈은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바로 무브인 상태로 들어올 수 있어서 이 커뮤니티에서 가장 비싼 가격에 팔립니다. 그리고 또 이런 인테리어 가구 같은 것들도 보통 이 판매 가격에 포함을 해서 많이 판매를 해요.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집을 샀을 때 바로 이사 들어올 수 있는 상태이고 또 이왕이면 이제 가구 고르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. 그래서 가구도 같이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구매를 하십니다.
오늘 두 번째 일정으로 온 것은 이 얼바인에 정말 많은 수영장과 놀이터 커뮤니티 시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입니다. 여기는 바로 제가 좀 전에 들렀던 그 새 집이 있었던 커뮤니티인 오차드 힐스인데요. 제가 여기 보시면 이제 놀이터도 있고 또 이 놀이터 옆에는 바로 여기 수영장도 있습니다. 그래서 한 번에 수영장과 놀이터를 이용하기에도 좋지만 제가 여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짜잔! 이 뷰가 보이시나요? 이 앞에 이제 오차드 힐스가 착 보이는데요. 근데 여기는 낮에 올 때도 좋지만 나중에 해질녘에 노을 질 때 오면은 그 캘리포니아 특유의 노란색, 주황색, 핑크색 노을을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서 놀이터나 이렇게 수영장을 이용할 때 나는 이렇게 멀리까지 이 얼바인 시내 전체도 보이고 이 전망을 즐길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위치입니다. 근데 이 커뮤니티 바로 앞에 위치한 집을 저희가 이제 곧 판매할 예정이라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리얼터 일을 하다 보면 집을 판매하는 분들을 도와주러도 저희가 많이 오거든요. 그러면 왔을 때 일단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인 것 같아요. 스테이징은 해야 될까요? 아니면 안 해도 될까요? 저희 팀은 이 켈러 윌리엄스의 캘리포니아 전체 중에서 세일즈 판매 실적이 1위라고 했잖아요. 정말 많은 집을 저희가 판매하고 있거든요. 물론 셀러분들에 따라서 스테이징을 결국에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근데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얼바인에서 집을 판매해보면은 스테이징을 한 집이 안 한 집보다 빨리 팔리는 거를 너무나 그냥 객관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. 왜냐면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사진을 보고서 오잖아요. 이게 온라인에 올라가 있는 사진이 일반적으로 보실 때는 다 똑같아 보여도 실제로 스테이징을 잘한 집과 스테이징이 잘 안 돼 있는 집은 일단 온라인에서 사진을 봤을 때 그 임팩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. 이거는 뭐 레드핀이나 진로우에 가면 이런 클릭수가 있는데 그런 클릭수를 봐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. 물론 스테이징 하는 비용에 대해서 고민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집을 살고 있으면서 판매하는 경우 내 집에 이미 가구가 있기 때문에 고민되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.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셀러가 이제 자기 리얼터를 선정했을 때 그 리얼터와 여러 가지로 상의를 해가지고 스테이징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선정하신 리얼터 분과 상의를 하시고요. 근데 스테이징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묻는다면 스테이징은 집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. 아무리 셀러분들이 이 동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도 이 동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정말 가지고 있는 저의 부동산 에이전트와 정보의 양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 동네의 가격대는 이런 것 같고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 동네의 스테이징 스타일은 이런 것 같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게 내 집을 판매할 때는 내 집이기 때문에 좀 더 감정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. 내 집에 대한 애착과 그 감정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 객관적으로 이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부동산 에이전트의 역할이 중요하니까요. 집을 판매하시려고 생각을 한다면 꼭 한번 리얼터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이제 오전 일정은 다 끝나고 점심을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.
저녁 6시 지금 넘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저녁 6시인데 이렇게 학교가 저녁 때 와가지고 학부모들이 지금 아이들이 다니는 교실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. 그래서 10분마다 아이들이 다니는 교실을 가가지고 선생님도 만나고 뭘 하는지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백투스쿨 나이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7시가 좀 지났습니다. 제가 이 미국에 와서 지내면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아이들하고 지낼 시간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. 한국에서 내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봐도 사실 엄마가 부모님이 학교에 오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. 근데 저는 여기에서 살면서 애들 학교에 정말 많이 오는 것 같아요. 발런티어를 하러도 많이 오고 아니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발런티어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매년 아이들 학교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9월 달에는 항상 백투스쿨 나잇이라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학부모들을 초청하는 행사를 합니다. 보통 한 6시, 7시쯤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일을 마치고 오실 수 있는 시간에 진행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아이 스케줄대로 그걸 따라서 아이들 선생님을 가 만나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초등학교라면은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을 만나볼 수 있는 거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 교시마다 선생님이 다르거든요. 그래서 7교시가 있는데 이제 7교시 선생님들을 각각 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에 찾아가면서 선생님을 만나뵐 수 있는 겁니다. 근데 선생님들이 다들 캐릭터가 다양하세요. 그래서 매년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누구한테 배우고 어떤 내용을 하고 이런 게 궁금할 수 있는데 매년 매년 새롭게 바뀌는 선생님 혹은 뭐 계속 반복되는 선생님일 수도 있죠. 이렇게 선생님들이 누군지 직접 와서 만날 수 있고 얘기도 하고 하니까 좀 더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어서 아마 내가 한국에 살았더라면 몰랐을 그런 아이들의 생활을 아이들의 커가는 모습을 좀 더 많이 볼 수 있는 게 제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지내면서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.